지금 안틀리스도 월동이 잘 된다고 하네요. 지금 꽃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꽃은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굉장히 꽃송이가 풍성하니 꽃도 굉장히 예쁘네요. 안틀리스 이것도 가격은 화분이 이렇게 지금 뿌리가 지금 밑으로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심어 놓으시면 꽃을 아주 예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안틀리스 가격은 5,000원입니다. 월동됩니다. 요거는 까치수염. 정말 처음 들어보는 꽃인 것 같아요. 까치수염이라고 하는데요. 요 아이도 월동이 잘 되고 요것도 지피식물처럼 요것도 잘 번지고 요런 아이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런 아이들 정말 노지에서 풀 있는 곳에는 풀을 잘 이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도 굉장히 착하네요. 까치수염 가격은 4,000원이고요. 꽃은 요렇게 무슨 꼬리풀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흰색 꽃에 요런 모양을 하고 있는 까치수염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 요거는 애기용담이에요. 애기용담 정말 제가 작년에 요거 키워봤거든요. 정말 너무 예뻐요. 얘는 진짜 겨울이 오기 전까지 꽃을 보여주는데 너무 예뻤어요. 정말 반한 꽃이랍니다. 용담이 겨울에 월동 굉장히 강한 거 아시죠? 이 아이는 꽃이 피면 이렇게 핍니다. 저는 좀 늦게 심었어요. 가을에 심었는데 이 아이가 꽃을 정말 끊이지 않고 꽃을 보여주라고요. 근데 여름에만 조금 물이 잘 빠지게 아주 배수가 잘 되게 심어주시는 게이 아이를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꽃들 보면 배수가 정말 기본이죠. 이렇게 꽃밭에서든지 베란다에서든지 키우실 때이 아이가 배수가 아주 잘 되게 심으셔가지고 여름만 조금 조심하시면 이 아이는 겨울은 강하니까 여름에 겨울이 강한 아이들은 여름을 조금 여름이 힘드니까 여름을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끼용담 가격은 4,0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요거는 지금 10cm분의 가격은 4,0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가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애기용담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자주초롱. 초롱꽃 굉장히 많죠. 꽃이 피면 이렇게 핀대요.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죠. 자주초롱인데 꽃 색깔은 분홍색인 것 같아요. 사진으로선 그렇게 보여요. 지금 10cm 화분에 지금 가격이 너무 착한데 이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자주초롱 월동이 잘 되고요. 월등되는 아이들 이렇게 노지에 심어주시면 마음 편히 겨울도 나고 그 다음에 또볼수 있는 게 장점이죠. 자주초롱도 가격은 3,000원 월동됩니다. 아, 요 아이도 초롱이에요. 그리스 초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10cm 화분에 이렇게 굉장히 밥이 굉장히 풍성하죠. 요 아이는 꽃이 피면 이렇게 약간 보라색이 나는 듯도 하고. 이렇게 흰색 꽃이 피는데요. 그리스 초롱이도 가격은 한 포트에 10cm분의 가격은 4,000원입니다. 그리스 초롱. 초롱 꽃들은 다 이쁘죠. 정말 예쁜 아이들 많은데요. 그리스 초롱. 이거 가격 4,000원. 월동 잘 됩니다. 꼬리풀이 벌써 나왔네요. 꼬리풀, 요 아이도 저희 꽃밭에도 보니까 분홍색 제가 작년에 심었잖아요? 요것도 저는 북부 쪽인데도 요 아이가 월동을 하고 깨어나고 있더라고요. 정말 월동짱! 겨울을 잘 이겨내는 꽃 중에 하나, 꼬리풀이랍니다. 이렇게, 핑크색이 있고요. 이렇게 핑크색이 있고요. 또, 보라색. 이렇게 보라색이 있습니다. 왠지 보라색이, 잎은 더 풍성한 것 같아요. 커서 그럴 거예요. 얘는 이렇게 크고 분홍색은 아직 어리어리 애기애기하네요. 네, 분홍색이랑 보라색 가격은 3,000원입니다. 꼬리풀 굉장히 예쁘죠? 월동 잘 되고요.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요거는 풍차국이에요. 풍차국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기는 한데 풍차국도 이렇게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꼭 해바라기 꽃을 닮은 듯도 하죠. 꽃이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풍차국 가격은 이렇게 10cm 화분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4,000원. 꽃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국화꽃을 닮은 듯도 하고, 그래서 풍차국일까요? 풍차국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붉은 바이치. 붉은 바이치. 이것도 꽃이 피면 꽃이 이렇게 피네요. 꽃도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꽃도 사진상으로는 주황색으로 보이는데 붉은 빛을 하죠. 이렇게 10cm분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정말 가격 가성비 짱. 요런 아이들도 잘 번짐을 잘할 것 같아요. 가격은 붉은 바이치 월동 잘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혜태국화입니다. 혜태국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데요. 꽃이 너무 예쁘죠. 혜태국화 요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되고요. 지금 꽃이 이렇게 하나씩 피고 있습니다. 꽃대가 이제 하나씩 피기 시작하면 이렇게 꽃봉오리가 지금 많이 잡혀 있거든요. 요것도 10cm 화분에 가격이 4,000원입니다.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고요. 요게 제일 많이 폈네요. 이렇게 꽃이 핀 아이. 요렇게. 요런 색깔. 지금 요 아이는 핑크색인 것 같기도 하고. 혜태국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지금, 꽃 사진은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활짝 피면 이렇게. 이 꽃은 특이하게, 가운데 꽃, 이렇게. 눈썹 그리듯이 꽃선이 굉장히 꽃 속에 꽃이 새로운 꽃이 있는 듯 이렇게 선이 선명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아이의 뭐라 해야 되지? 이 아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정말 예쁘게 생겼죠. 혜태국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요거는 애기 동국. 동국인데 얼굴이 그래도 얘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애기 동국. 요 아이도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면 계속 꽃을 오래도록 보여주더라고요. 끝없이 보여주는 꽃선물을 엄청 오래오래 많이 보여주는 애기 동국입니다. 애기 동국도 이렇게 하나분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사계 쑥부쟁이에요. 사계 쑥부쟁이. 사계라는 건 사계절 내내 꽃을 보여주는 사계 쑥부쟁이. 쑥부쟁이 종류도 굉장히 많죠. 요거 사계 쑥부쟁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것도 한 포인트에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사계 쑥부쟁이에요. 와, 드디어 장구채가 나왔네요. 진짜 장구채 꽃 정말 예쁘죠. 이 아이도 지피 식물, 아니 지피가 아니라 덩굴이죠. 덩굴 식물 중에 정말 예쁜 꽃 장구채인데요. 요거는 제가 요거 정말 작년에 저도 이거 크면서 정말 반해버린 아이 덩굴 장구채. 꽃이 피면 이렇게 예쁘게 피거든요. 얘도 꽃을 굉장히 많이 오래 보여주는 덩굴 장구채예요. 요것도 월동이 됩니다. 월동 잘 되고요. 덩굴 장구채 이것도 한 포트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덩굴 장구채 지금 있을 때 구입하세요. 요 아이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찾기 때문에 요것도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 하나 데려다 심고 또 하나 심고 싶어서 찾았는데 없었어요. 근데 하나 어디 구석진에 사람들이 갖다 놓은 거 요거 한번 또 그것도 데려다가 있는데 또 데려가고 싶은 꽃 중에 하나 다 덩굴 장구채 분홍색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거는 별가감이에요. 별가감이도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있네요. 이거 가격이 이렇게 한 포트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별가감이 이것도 월동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별가감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시베리아 초롱입니다. 초롱이 꽃은 어떤 초롱이든지 꽃이 다 예쁘죠. 요거는 이렇게 바이틈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네요. 시베리아 이름도 시베리아가 굉장히 추운 곳이잖아요. 그러면 월동은 정말 확실하죠. 초롱이 꽃 이거 월동 되는 아이 중에 시베리아 초롱이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 아이 10cm 분에 있는데요. 이제 요거 나중에 요 아이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때 UI도 데려가세요. 시베리아 초롱이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는 암담초예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꽃인 것 같아요. 암담초. 용담초는 많이 봤는데 암담초라고 합니다. 암담초. 월동 잘 되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암담초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죠. 암담초 이렇게.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4,000원입니다. 월동은 완전히 월동 잘 되고요. 가격은 암담초 가격은 4,000원입니다. 오, 요 뿔 양귀비 작년에 큰 포트에 있는 거 봤는데 요건 작은 포트에 있네요. 뿔 양귀비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양귀비 꽃 예쁜 거 아시죠? 이렇게 10cm 화분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당연히 월동은 잘 됩니다. 뿔 양귀비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는 매화 헐떡이. 이름이 헐떡이에요. 너무 재밌죠. 이름이 너무 재밌는데 매화 헐떡이 이렇게 요거는 10cm가 넘는 것 같아요. 한 11cm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가격이 5,000원입니다. 매화 헐떡이 꽃이 피면 이렇게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하네요. 매화 헐떡이도 월동이 짱 잘 되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는 아주가예요. 애기 아주가 그리고 보라색 꽃이 피어주는 아주가 요 아이도 굉장히 월동에 굉장히 강하답니다. 저희 꽃밭에도 요 아이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싹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 요 아이 보니까 어머나 속에서 여기 보실래요? 보라색 요 꽃이 보이고 있어요. 보이시죠?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보라색 애기 아주가 가격은 3,000원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한데, 우와, 꽃이 벌써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 봐요. 이 아이. 어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땅, 바닥에 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꽃이 보이고 있어요. 애기 아주가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거는 분홍색 아주가예요. 분홍색 아주가 꽃은 분홍색. 아이고, 멀어가지고. 이렇게 분홍색 꽃이에요. 분홍색 아주가 이것도 이렇게 한 포트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주가 월동 잘 돼요. 얘는 우와 후룩수예요. 차가 후룩수? 어머 꽃이 이렇게 폈어요. 후룩수. 미니미니한데 이런 아이들 베란다에서 키우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월동이 짱 잘 되고 후룩수는 월동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얘는 후룩수 보면 애들이 막 키가 커가지고 좀 실내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좀 난해할 때도 있죠. 근데 얘는 이렇게 키가 보실래요? 이렇게 작아요. 지금 바닥에서부터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가 후룩수 가격은 그리고 얘가 향기가 있어요. 향기 차가 후룩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요 아이 처음 봤어요. 요 아이 후룩수. 향기가 있는 차가 후룩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니 얘는 진짜 조그매서 요렇게 키가 크지 않아서 정말 베란다에서 정말 키우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차가 후룩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유럽 봄맞이. 유럽 봄맞이 꽃. 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봄맞이 꽃이라서. 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유럽 봄맞이 이것도 꽃이 계속 풍성히 피어주는 아이죠. 유럽 봄맞이. 이것도 가격이 3,000원. 당연히 월동 되죠. 월동 잘 되는 아이들. 유럽 봄맞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제 데려다 심어 놓으시면 꽃이 계속 올라와 줄 것 같아요. 이렇게 봄맞이 꽃 피면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얘는 꽃을 오래도록 보여줄 거예요. 가격은 이렇게 3,000원입니다. 유럽 봄맞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사계 바람꽃. 사계 바람꽃. 이렇게 꽃이 피면 이렇게 예쁘게 펴요. 이 사계 바람꽃. 이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데요. 이렇게
세트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정말 가격 되게 착하죠? 사악의 바람꽃, 이것도 월동 잘 되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와, 원평 소국이에요. 원평 소국도, 요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것도, 요거는 조금 키가 커요. 그래서 키우시다 보면 얘가 키가 좀 커서, 조금 하단에 심으실 때는 얘를 뒤쪽에다 좀, 심어주시면 좋겠죠? 원평 소국 가격은 3,000원입니다. 얘도 꽃이 피면 이렇게 핑크색, 흰색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준다고 하네요. 원평 소국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애기 지손이에요. 저희 꽃밭에도 애기 지손이가 지금 깨어나고 있던데요. 이렇게 지손이 월동이 굉장히 강한 거 아시죠? 꽃이 피면 이렇게 사랑스럽게 꽃이 피어진답니다. 애기 지손이는 가격이 한 포트에 이렇게 10cm분의 한 포트의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애기 지손이에요. 와, 흑동이 나물이 왔습니다. 흑동이 나물 꽃도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정말, 꽃이 활짝 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지는데요. 흑동이 나물풀. 이것도 한 포트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10cm분의 가격은 3,000원이에요. 꽃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렇게 꽃을 오래오래 많이 보여주는 끝없이 꽃 선물을 해주는 꽃 중에 하나 흑동이 나물풀입니다. 이 아이도 월동이 잘 되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향기 별꽃이에요. 향기가 있는 별꽃, 별 완전히 별처럼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꽃이 피고 나면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꽃입니다. 향기 별꽃도 월동이 잘 되고요. 이렇게 한 포트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향기 별꽃 월동 되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오늘 예쁘룬의 많은 야생화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요거 택배 주문하실 때는 꼭 문자로 주문해 주셔야 돼요. 전화로 하시면 안 되고요. 문자 주문해 주시면 사장님이 확인하신 뒤 연락을 드릴 거예요. 길어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화입니다. 오늘도 예쁘룬에 와서 이제 예쁜 꽃들 보여드릴게요. 이제 꽃밭에 또 우리 집 베란다에 예쁜 꽃들 심기 좋은 계절이죠. 꽃밭에는 이제 땅이 녹아서 이제 꽃 심을 계절이 되었습니다. 월동에서 깨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민둥산이잖아요. 저도 저희 꽃밭 가보니까 이제 수선화 같은 아이들이 뽀롱뽀롱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꽃은 없죠? 그래서 지금은 허전하답니다. 이제 땅이 녹고 하면 이렇게 피어있는 꽃들 또 심어 놓으시면 이 아이들이 또 계속 꽃이 피어주겠죠? 꽃 하나씩 하나씩 이제 꽃밭에서 또 월동되는 아이들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꽃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뱀모예요.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 이렇게 예쁘게 한참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cm분에 요거 월동이 짱 잘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가격은 3,000원입니다. 가격이 너무 착하지 않나요? 요런 아이들 이제 뭐 노지에서 월동하고 깨어나는 아이들은 한 6월달쯤부터 꽃이 핀다고 합니다. 저는 요거를 몰라서 월동을 땅에서 노지에서 하는지 모르고 베란다에서 월동을 했는데요. 이제 꽃밭에 내다 놨답니다. 요 아이가 월동을 아주 짱 잘하고요. 요 아이도 뭐 배수 잘 되는 곳에 이렇게 심어주시면 베란다에서도 아주 예쁘게 피워주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뱀무라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컬러가 요 색깔 주황색 요거만 그리고 빨간색이 있네요. 빨간색이 요것도 같은 10cm 화분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가격 대비 굉장히 요 아이도 지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번 심어 놓으시면 요 아이들도 잘 번져 가지고 집안에서 키울 때는 한 2, 3년에 한 번씩 포기 나눔을 해도 요 아이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뱀무라입니다. 그래서 주황색 이렇게 빨간색
가격은 3,000원이고요. 또 요거는 카멜레온 뱀무입니다. 카멜레온 뱀무는 컬러가 지금 꽃서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간 거 주황색은 가격이 3,000원이고 요거는 카멜레온은 요 10cm 화분의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건 카멜레온은 1,000원 더 비싸요. 빨간색, 주황색은 3,000원, 카멜레온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벨뱅크입니다. 벨뱅크 꽃 색깔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색깔. 벨뱅크 요것도 월동 짱 잘하는 거 아시죠? 월동 굉장히 잘 되고요. 지금 요렇게 10cm 화분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벨뱅크 월동 잘 되고요. 노지에다가 월동해서 심으시면 요거는 월동이 되기 때문에 꽃을 또 오래도록 볼 수 있는 벨뱅크입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